올바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제 기준에 나쁜 사람은 저런 생각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그걸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다. 자기를 너무 억제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들을 좀 더 많이 허락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엎어버리고 싶은 게 있으면 엎어버리고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 들 때 섬찟해하는데 그 마음의 이면에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정혜심 박사님한테 배우기도 했고 자기 마음에 집중해주는 거. 나 올바르고 싶구나. 그럼 왜 올바르고 싶은지. 자기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렇지 못하다고 했거나 했다고 해서 자기를 단죄할 필요는 없잖아요. 자기 자신한테 대한 꼰대질을 멈추려는 연습을 좀 많이 해요. 법륜스님께서 한번 웃으시면서 날씨라고 생각해. 비 오면 우산 쓰고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옷 입어야지. 하늘 보고 무슨 날씨가 이 지랄이야 이렇게 해봐야 네 몸만 아프고 그거 못 벗고 그 사람은 몇 살이야? 네보다 많잖아. 그 사람도 굳어온 게 있는데 피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그냥 견뎌야지. 나이가 드는 순간 꼰대라는 걸 인식하고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더 조심하면 돼. 입 꼭 다물고. 근데 또 어른들도 할 말은 있죠? 그럼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피해줘야 돼. 이렇게 모이자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전해주세요. 네, 그런 사람 한 명 더 있다고. 외롭기는 싫은데 혼자 있기도 싫어요.